된 성게가 아주 달래 꽃이 피었고 푸른 잎이 이미 많이 나와 있네. 저쪽은 벚꽃이 폈는데 약간 갈색, 푸른 갈색으로 벚꽃잎이 많이 나와 있네요. 이제 이쪽은 완연한 봄이네. 약간 낮은 곳에 왔습니다. 낮은 곳에 물속으로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망상어가 드네요. 망상어. 망상어. 배짱구 무리들이 엄청 많습니다. 다시 꽃이 많고
물고기가 보인다. 엄청난 극장군. 배짱구 무리들이 엄청 많습니다. 다시 영상을 촬영하네. 꽃이 많고 군소 한국에 다 왔네. 너도 한국에서 배터리를 교환하고 너도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아주 잔잔한 바다인데 저 맞은편에는 가천 다랭이 마을도 보이고 노도 마을은 아주 몇 가구 안되네요. 노도 문학의 섬 서포 김만중 낚시하러 온 사람들이 좀 보이는 것 같고 노도 마을 쉼터 김만중 문학관 임시 개관 마을이 아늑하네요. 옛날에 사량도에 갔던 기억이 나는데 운치가 비슷하네. 일단 좀 휴식을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쪽에 갯바위에 안착을 해서 마을에서 마을 주변을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거의 사람들이 없네. 마치 무인도 같은 느낌이 드네. 물고기들 흔해 빠진 망상어 아닌데 망상어 노도에 왔습니다. 여기는 서포 김만중 문학관이 있는 곳입니다.
일제시남전기 고운몽을 쓴 석포 김만중 문학관이 있는 장소이고, 지금은 바람이 불지 않고 아주 조용하네요. 노도에 아마 마을 사람들이 다 출타 중인 것 같은데, 바다에 나갔거나 아니면은 마실을 갔거나 했겠네요. 석포 김만중 선생 유적지. 한자가 어렵네. 백년항에서 노도로 들어오는 배가 한 시간에 한두 시간에 한 척씩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숭어가 뛰네. 숭어가 웬일로 막 뛰고 있네. 작은 숭어인데. 마을 풍경입니다. 표고버섯을 재배하네요. 지금 봄이라서 그런지 버섯 씨를 참나무에 박아놨습니다. 저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버섯이 저기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동백나무 숲이 있고, 우리 말을 버리고 다른 나라 말을 통해 시문을 짓는다면 이는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것과 같다. 김만중. 서포만필. 앵강망. 김만중. 노도 문학의 섬. 유람선이 들어오고 있네요. 노도항에 유람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람선이 들어왔습니다. 마을 사람 내리나 모르겠네. 노도 문학의 섬. 서포 김만중. 노도항. 마을분 두 분이 마을에 갔다 오는구나. 백년항에서 노도항으로 온 배입니다. 노도항 주민분들이 지금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날씨가 아주 평화롭습니다.
고양이도 있네. 야옹. 마실 갔다 오시네. 안녕하세요. 노도호. 섬에 많이 사람들 많이 살아요? 아, 18명. 아, 여기 저쪽에 남면 쪽에서 왔어요. 남면 쪽에서 저거 작은 배 타고 저 아니 두모 마을에서 두모에서. 조용하고 좋네요. 밀어드릴까요? 괜찮아요? 예, 전 좀 산책 좀 하려고요, 저기. 같이 좀 올라가도 되죠? 아, 저 작은 배 타고 왔어요. 두모 마을에서 왔어요. 배 타고. 네. 섬 한 바퀴 돌려고. 오늘은 바람이 많이 안 불어서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 바퀴 돌려고 왔어요. 나무도 아주 크고. 야, 위에 올라가면 참 막을 자대나무라고. 더 큰 나무가 있어요?
아, 몇 년 됐어요? 그가 미가 넘어. 몇 년 됐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몇십년 됐는 거죠. 아, 할머니는 여기서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아니요, 제가 여기 집이가. 아. 뭐 제가 전해줄게. 뭐 제가 줄게. 조기 괜찮아요. 사업검토를 하고 다 가서 또 우리 한마디 주네요. 구워 드시면 좋겠어. 구워 먹으라고. 예, 그러면 좋겠어. 예. 내일 비 온다고 그래요. 6만원, 7만원, 8만 5천원. 아이고, 아이 돈을 한번 나가면 그러고. 맞아, 좋대고, 아이고. 열매요? 아, 보리수. 보리수 열매 익었네요. 아, 예, 예, 예. 이거 빨갛게 익었다. 우리 노도는 예. 떨어는 손님 대접업김서 이 나무로 캐갖고 오늘 잘 담으라고. 아니 맛있어 이거. 그래가 인심 진다 이야기다 야. 예예 예. 이게 저도 바닷가에서 사는데 예 갯바위 지대 벼랑 있는데 많더라고요 보리수가. 마을이 집이 한 20채 정도 있나 보네요. 여행 오면 이렇게 하면 좋아요. 아니요, 텔레비 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행하면 이렇게 기록하는 거 좋아요. 나도 이거 텔레비 내주라 우리 삼총사. 아, 같이 가고 병원에 가도 같이 가고 온다. 맨날이요? 아 그러면 뭐. 예. 그럼 몇 년간 친구분 되셨는데요? 60년이 넘었죠. 60년? 와 60년이면. 예, 한 92살이가. 92살. 아, 60년이면 노도에서만 60년이에요? 같이? 어? 여기에서 60년? 아, 여기 왔어. 와. 60년 넘었지. 60년 넘었어요? 다 됐어, 다 됐어.
동해 나무가 아, 여기 여행 왔어요. 예. 내가 레이루에 민들레가 아주 이쁘게 폈네. 고바위길이라서 삥 돌아서 왔구나. 우리 1차량 노도섬 항구입니다. 점심 식사하러 오셨나 보네. 날씨 좋네요. 평화롭습니다.
출발 준비를 하고 노도 섬을 이제 한 바퀴 돌아서 두모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잘 쉬고 이제 다시 노도를 한 바퀴 돌러 가고 있습니다. 노도항에 할머니 삼총사를 만났는데 섬에서 한 60년 넘게 살았다고 하네요. 대단하네. 바람이 어떻게 부냐. 바람이 세면 섬을 보는 것은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어떨지 모르겠네요.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발랑발랑 바람이 불긴 하는데 아주 센 건 아니고 바람이 지금 제법 부네요. 그래도 일단 와, 갈매기 크다. 노도항에서 잘 쉬고 이제 다시 노도를 한 바퀴 돌러 가고 있습니다. 노도항에 할머니 삼총사를 만났는데 섬에서 한 60년 넘게 살았다고 하네요. 대단하네. 바람이 어떻게 부냐.
그냥 섬을 보는 것은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어떨지 모르겠네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글랑글랑 바람이 불긴 하는데 아주 센 건 아니고 바람이 지금 시원하다. 운동하기 딱 좋은 날이네. 숭어가 펄쩍펄쩍 뛰네. 어린 숭어들이 엄청 뛰네. 와우. 훌쩍훌쩍. 잘도 뛰네. 숭어인가 청어인가 앞에 물고기들이 골짝골짝 뛰고 있습니다.
또 저 앞에 가마우지가 있는 겁니다. 강만 노도 저 앞에 색다른 느낌이 있는 장소네. 나무도 아주 멋지고
낭새가 있네, 낭새. 노도 서쪽으로 진입해서 이제 노도를 한 바퀴 돌아야 되겠네. 잔잔하네.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없어요. 엔진 소리가 들리는데 낚시하는 사람이죠. 튀고 있어요. 바람이 남서풍이 부는데 와, 저 꽃갈 모양의 섬이 저 앞에 보이네요. 다행히 너울이 그렇게 심하진 않네요. 노도섬 동쪽 뒤편으로 왔습니다. 날씨 좋네. 그치?
낚시는 안 하고 한숨 자고 있네. 너울 파도가 있어서 이쪽은 역파도가 있네요. 바위에 부딪힌 파도가 다시 나오고 또 들어가는 파도가 있고 이렇게 되면 파도가 파도를 넘습니다. 방향이 틀리거나 그러면은 삼각파도가 일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파도 중 하나예요. 다들 오침에 들었구나. 저 앞에 있는 꽃갈 모양의 섬의 이름이 궁금하네요. 특이한 섬이네요.